아, 이거 궁금한. 몇 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 분양 아파트의 30% 이내입니다. 그래서 또 한도에도 30%거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이 아파트가 뭐 300세대다. 그리고 예. 세 개동이다. 그러면은 한 개동을 뭐 100세대씩. 그 300세대 뭐 30%면 한 90세대 뭐이 정도 되는데 예. 그한 동에 뭐한 90세대를 다 외국인 살 수는 없고 예. 한 동에서도 30%에서 아, 전체적으로 30, 30, 30 이렇게 세 개동이면 30%.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뭐나 혼자가 아니고 외국인 전체를 해서 30% 이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 뭐 예. 미국인, 유럽인, 뭐 중국인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할 아파트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주택인 경우는 예. 단지 내, 그러니까 그 무슨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함께 이렇게 주택도 짓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10%, 뭐 빌라이면 한 100채 정도 이렇게 아파트랑 함께 분양을 했다 그러면은 10%니까는 10채만 외국인이 살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동, 무슨 뭐, 무슨 동이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상업용 프로젝트로 시청된 그런 빌라가 있다. 그랬을 때는 동 단위로는 250채 이내까지 반도주택은 외국인이, 프로젝트당 10%네요. 아파트는 30%. 예. 이게 이제 매매 임대 상속 대출이 가능합니까, 외국인도? 네, 법적으로 예, 예. 가능합니다. 대출은 뭐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 외국인 대출은 그런 비자 기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줘도 예. 비자가 자기가 2년짜리다 또는 3년짜리다 그때까지만 돼요. 그러면 이제 연장 비자 연장하면은 새로 또 이제 대출을 연장해주는 뭐 근데 그렇게 아까 대출이 이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왜안 되는 거는 그 중도금 대출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예. 소유권 증명서, 일명 핑크북이 나왔을 때는 외국인에게도 대출을 해줍니다. 핑크북이 소유권 증명서입니까? 핑크북? 소유권 증명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득을 하고 나서 대출을 받으면은 그런 대출은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 중도금 대출은 안 되지만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대출은 된다. 아, 사는 과정에서는 안 되는데 사고 나서는 대출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예. 뭐 앞으로는 이렇게 외국인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베트남의 이런 주택법이 계속 이렇게 완화되고 예. 예. 자꾸 이제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여는 뭐 이러한 방향이기 때문에 또 내년이나 후년에는 또 어떻게 좀더 완화된 그런 또 조건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불만 갖는 게 지금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지금 주택을 취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대출이 되거든요. 외국인도 자국에서의 어떤 소득 증빙을 갖다 주면 대출이 되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어떤 그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임대를 우리가 이제 사고 나서 임대가 가능합니까? 네, 임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인으로 사면은 임대가 안 되고요. 개인 이름으로 샀을 때는 예. 임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라는 거는 예. 뭐 아파트 뭐 사고 파는 이런 법인은 아니고 이제 제조법이든 뭐 무역법인이든 예. 본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본래 그 법인의 정관 목적에 맞는 그러한 활동을 해라. 예. 임대업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법인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자기네 직원들이 살든 누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만 살아. 이제 이런 그렇죠. 이제 근데 이게 참 특이합니다. 팔 때는 배우자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까? 명의는 내 명의인데 배우자한테 허락받아야 돼? 베트남은요, 이제 재산이 무조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네. 부부 공동의 재산 누가 이름으로 사든 상관없이. 그래서 매매뿐만이 아니고 이제 재산권 행사, 예. 뭐 예를 들어서 뭐내 재산을 뭐 상속 증여 또는 뭐 어떤 핑크북 만들 때도 핑크북이라는 게 소유권 증명서잖아요. 이거 신청할 때도 사실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소유권 증명서 만들 때도. 그러니까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은 예. 무조건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 뭐 그게 뭐 임대라든지 뭐 다른 거할 때는 계약자만 이렇게 사인하면 되더라도 이 재산권에 관련된 거는 반드시 배우자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외국인도요? 한국 사람이 많이 샀다 그러면은 한국인도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몰래 샀다가는 이거 낭패 볼수 있겠네요. 그런 분들 꽤 많으세요.
이거 결혼 잘해야겠습니다.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요즘 왜 그러냐면 아내분이 뭐 사고를 친다거나 남편분이 사고를 쳐서 가끔 연예인도 그 보면 방송에 나오잖아요. 사고 쳐가지고 동의 안 해줘. 야 동의해주는 대신에 나한테 절반 줘. 사고 치고 나서도 오히려 땅깡 부려버리면 이거 골치 아프겠네요. 그렇죠. 그런 배우자 같은 아예 결혼을 하지 말았어요. 아 결혼을 하지 말았어요. 누가 다 그럴 줄 알고 결혼했겠습니까? 아, 재밌네요. 아무튼 베트남에서는 부부 공동으로 재산을 나누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분양권도 우리 한국에서는 분양권도 굉장히 사업팔고 활성화 돼서 이 지금 그 분양권에 대해서 양도세를 엄청나게 높여버렸는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까? 베트남에서? 네, 가능합니다. 아, 전혀 제한이 없어요. 네. 양도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다음 장에 다음 장 있으면 다음 장으로. 예.